네. 티비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라이브 잠깐 하고 이따가 10시 반에 방송되는 우도조막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오늘 라이브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저에게 이렇게 기자님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작게나마 이런 질문들 제가 한번 읽고 스스로 읽고 자문자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전에 본 적은 조합을 이루었는데 자신들이 느꼈을 때이 조합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느끼는지 각자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담당을 맡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진짜 사실 조합이 되게 신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고 가다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두 번뵌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내용 형도 한번 정도 뵀던 것 같고 세훈이 형도 이제 놀토에서 해가지고 뵀었고 그리고 희선 누나, 태호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30대가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 그 연령대 저희 게스트 저희 참여자들 출연진들을 보면 30대가 없고 저만 20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거기서부터 제가 사실 처음에는 걱정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고 그리고 이렇게 30대가 건너뛰는 나이차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를 직접 한명한 명씩 다 직접 뵈고 처음 뵀을 때는 제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을 줄 몰랐는데 다들 너무 젊고 예쁘시고 아름다우셔 잘생기시고 진짜 다들 동안이셔가지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을 줄 몰랐는데 직접 이제 물어보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약간 너무 막내 같고 어렵지 않았었는데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촬영장 분위기도 진짜 즐겁게 촬영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각자 직업군도 다 다르고 다들 이제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고 처음 뵙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왔던 것 같고 되게 방송이 즐겁기도 하면서 진짜 처음과 끝에 저희가 얼만큼 친해졌는지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조합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랑 재훈이 형, 태호 형, 희선 누나, 세훈이 형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부서 다닐 때가 있었는데 거기마다 나오는 조합이 굉장히 상황극을 막 몰입하게 되고 희선 누나랑 있으면 같이 요리도 못하는 제가 이제 요리를 못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못 드렸는데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요리를 또 잘할 수 있을까 주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그리고 태호 형과 함께 했을 때도 잘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각자 사람들마다 제가 붙어 있었을 때 케미가 다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게 되게 재밌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막내 그리고 만능 뭐 필요한데 어디 적재적소 다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이벤트를 또 이렇게 제가 더 담당하는 아무래도 막내 일꾼 옆에 뭔가 두고 싶은 다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 담당을 맡고 있지 않았나 조미료 역할, MSG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연진 분들은 서로의 호흡이 어떠한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재훈이 형이랑도 처음 봤을 때 재훈이 형이랑 이제 이렇게 방송을 긴 호흡으로 해 없어가지고 어떤지 진짜 몰랐었는데 딱 처음 뵀을 때 진짜 되게 조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첫 촬영 하자마자 제일 많이 친해졌고 제일 편하게 해줬던 것도 이제 재훈이 그리고 희선 누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스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유명한 배우님 배우인데 저랑 때 이렇게 저한테 해주실 때도 되게 털털하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제 나이 차이가 하나도 안 느껴지게끔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누나 동생으로 너무 재밌게 보냈었고요. 태호 형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몸도 좋으시고 제가 진짜 첫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태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룸메이트였어가지고 밤에 잘 때도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태호 형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오래 계셨지만 역시 오래 계셔가지고 뭔가 말하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한국인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저희를 잘 이해하고 역시 피는 같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형이 상황극이나 뭔가 장난을 치거나 개그를 하려고 하실 때 옆에서 같이 보면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지고 형이 너무 재밌으시고 에너지가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져가지고 진짜 둘이서 진짜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개그도 계속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상황극을 형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 더 많이 늘지 않았나. 형과 함께해서. 그리고 또 뭐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방송 안에 이루어지는 거여서 방송을 할까봐 뭘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뭐 그냥 이거는 진짜 TMI인데 제주도에 제가 잠깐 남아있었는데 끝나고 재훈이 형 집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재훈이 형이 물론 너무 잘 챙겨줘. 제주도 출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도의 매력이 진짜 그때 있으면서 푹 빠졌던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게 다 재훈이 형 집에서도 하루 묵었었고요. 그리고 또 태호 형이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따로 레시피도 물어봐가지고 배워서 해먹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손님들한테 그 맛있는 요리를 다 먹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고
뭐 사진도 제가 많이 찍고 제가 멤버들 사진 찍은 것만 아 진짜 한 몇백 장 되더라고. 그만큼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신혼부부들을 초대해 행복한 하루를 선사하는 컨셉의 프로그램인 만큼 자연스럽게 출연자분들과 신혼부부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출연자들 각자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일 먼저 신혼부부 듣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에게는 저는 아직 생각도 안 해본 그런 일들이어가지고 신혼부부들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고 재밌었고 아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걸 좀 넘어서서 거기에서 이제 커플들이 몇 팀씩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고 서로 얘기 나누면서 시간 보내면서 또 나중에 또 만나자면서 카톡방을 또 이렇게 메신저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살면서 요리도 많이 안 해봤지만, 남에게 뭔가를 대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더 신경 쓰게 되고, 제가 먹을 것보다 많이 남에게 서비스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제 시간 남아가지고 짜투리 밥 먹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을지 깨끗한지 뭐 한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게 쉽지 않구나 또 배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양한 감사함도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하는 분도 있었고 저보다 이제 조금 누나 형이 있었는데 요즘에 결혼을 하면 어떤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보면서 현실적인 것들도 많이 저는 단순하게 이제 우도 가서 민박집에서 출연자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힐링하고 추억 만들고 그럴 거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또 많은 것들을 하고 또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고 왔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들. 네. 그래서 못해본 것도 많이 해봤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해봤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신혼부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중에서 엑소엘이 오셨더라고요. 엑소엘이 오셔가지고 저의 첫 회사 때 오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께 그 하루를 이제 또 같이 보냈는데 그분과 함께 되게 신선하고 이상했어요, 기분이.
네.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10년 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등학생이었거나 초반이었던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할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해서 엑소일이 왔고, 심지어 이제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아, 같이 시간을 보내는구나. 한 번도 이렇게 실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라이브나 콘서트나 팬사인회나 뭐 이런 부분들로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했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했던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네. 그래서 그 편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질문. 우도주막 출연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고 또 만나볼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 조금 하고 싶었는데, 우도주막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우도주막을 위해서 뭐 주관상을 대접하고 화루를 대접한다, 이런 취지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저는 결혼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